이제는 선박도 자동차처럼 전기힘으로 움직이는 친환경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전기 선박의 추진 시스템을 육상에서 미리 시험 평가하는 연구 시설이 국내에도 들어섰습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첫 쉐빙 연구선인 아라운호. 일반 선박처럼 디젤 연료가 아닌 고압 발전기를 이용한 전기 추진 방식을 써 소음이 적고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전기를 추진 방식으로 쓰는 배가 생겨나면서 전기 선박의 발전기와 배터리 성능 등을 미리 시험하는 연구시설이 국내에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입니다. 배에 들어가는 그 중요 장비들을 이렇게 펼친 그림 같이 분산시켜 가지고 성능 시험을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요. 특히 대표적인 전기 선박인 잠수함은 한번 조립되면 해체가 어려워 관련 부품의 성능을 미리 실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2020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3,000톤급 차기 국산 잠수함 장보고 3 개발에도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본 시설을 통해서 잠수함의 추진 성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성능이 검증된 장보고 3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 선박 육상 시험소는 미래 조선 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